네, 안녕하십니까. 최신 기출 문제 17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입니다. 1번.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제일 먼저 거래를 인식하는 거죠. 거래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분계에서 쓰는 것이고요. 이 분계장이 두 번째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계된 내용은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옮겨져가야 되죠. 총계정원장 나와야 되고, 4번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옮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 작성하는 거고, 마지막에 보고서, 재무제표 만드는 것이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A, B, C 및 D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재무상태표는 A의 B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C의 D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A를 봐보세요. 이렇게. A를 보니까 일정 기간, 일정 시점.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 그거죠? 손익계산서는 잘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재산상태죠.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경영성과고. 따라서 일정 시점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상태 나오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나오고, 경영성과 나와야 되므로 이게 맞는 거죠.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에 역량을 주는 거래는 손익계산서하고 관계되는 거는 수익비용입니다. 그러면 거래에서 수익비용이 나오면 돼요. 1번.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이거 분계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므로 자산만 나오니까 재무상태표 작성에 역량을 주는 거예요. 1번은 답이 아니네. 2번. 거래처와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또 거래가 아니니까 답이 될수 없고. 3번. 보관 중인 약소금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받다. 이거 차변의 현금, 대변에 받으러 옵니까? 자산만 나오므로 이거 재무상태표죠? 4번.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임차료,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3번의 정답 뭐예요? 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인출금 계정, 가지급금 계정, 가수금 계정 등의 공통점을 고르면 얘네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가계정이네요, 가계정. 그리고 결산 시에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는 것들이고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되시죠? 예. 그래서 공통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 자, 이거 나오면 재고자산의 계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계정을 보면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생각나시죠,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 1번. 판매용으로 구입한 핸드폰. 이게 판매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핸드폰은 팔 거니까 이게 상품이죠. 정답 1번이네요. 2번에 거래처 직원에게 명절에 줄 선물 세트. 이건 접대비죠?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답이 아니고. 정답 1번이요, 일단. 3번에 영업용으로 구입한 복사기는 영업활동에 쓸 거라고 그랬으니까 복사기 이름 비품. 비품은 유형자산.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원에게 4번, 지급할 단체복. 직원한테 주는 거니까 그 단체복이고, 복리후생비. 이거 비용이잖아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말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 이 부분이죠. 밑줄 긋고 외워야 되잖아요. 수익의 이연. 그거 계정 과목 이름 뭐예요? 수익의 이연? 뭐더라? 그러니까 선수 수익. 암기가 돼야 돼요. 비용의 이연의 계정 과목은 또 뭐예요? 올해 비용으로 처리한 것 중에 내년치 비용, 그래서 선급 비용이죠.
그러면 지문에서 선수 수익 선급 비용을 찾으면 돼요. 1번 임대료 이게 수익이죠. 선수분 선수 수익이네. 그렇죠. 임차료 이게 비용이죠. 선급분 선급 비용이고 정답 1번이네. 이렇게 2번 임대료 선수분 이거 선수 수익. 임차료 미지급분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미지급 비용 임차료가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번이고 이거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예, 비용의 발생. 그 네 개 다 알아야 돼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거 있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임대료 미수분. 임대료는 수익이고 미수분이니까 이건 뭐예요? 생각나십니까?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 어디에서 본 거예요? 예, 수익의 발생에서 본 거잖아요. 미수 수익. 수익의 발생. 임차료 선급분은 이거 선급비용이고. 그다음에 4번 임대료 미수분은 미수 수익이고 임차료 미지급분은 미지급비용. 그래서 이연으로만 짝지어진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7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감가상각. 이거 딱 보면 생각나는 게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자산 중에서 두 개는 빼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 건설입니다. 이거 재 이거 빼고 다 감가상각하는 거고 무형자산은 전부 다 하죠. 이게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혹시 보기에 있나 한번 봐야 돼요.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맞고 감가상각의 3요소는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다 맞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틀렸네 이거. 그렇죠? 이거 외워놓아야죠. 암기.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가산해서 감가상각해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정답 3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지급보험 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급보험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 부채잖아요. 부채고. 상품 사고 어음 발행하면 그때가 바로 쓰는 지급보험 개정이죠. 상품 사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보험. 그리고 쓸 때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 증가 자리가 어디? 대변. 부채 감소 차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풀면 돼요. 매매거래 시, 즉 매매거래란 말은 이제 상품과 관계된 거래를 말해요.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다. 맞고. 총계정 원장, 이게 장부죠? 장부 작성 시 전기 이월액, 전기에 갚지 못해서 넘어온 걸 말하는 거죠. 지급보험이 부채니까. 차변에 기장한데 틀렸네. 이게 부채니까 갚지 못해서 전기 있게 넘어오면 부채 증가, 부채 잔액 부분은 증가해서 감소 빼는 것이고 그 증가 부분 난에다 써야 되는 것이므로 차변이 아니라 어디에요? 예, 태변에다 써놔야죠. 예. 그래서 이월돼서 넘어온 부채는 부채 증가가 대변이므로 대변 난에 써야 돼요. 예, 차변이라고 됐으니까 틀렸어요. 약소보험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대변에 기장한다. 그렇죠? 약소보험을 발행하면 지급보험이고 이게 부채니까 부채가 대변자리죠. 대변이 부채 증가잖아요. 발생하면 대변이므로 갚으면 차변이잖아요. 부채 감소 차변. 그거 알아야 되죠. 만기 시험 대금을 지급하면 차변에 기장한다. 맞잖아요. 이게 왜 차변이 돼요? 이게 부채 감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에 대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단가 결정 방법 생각나세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하나씩 말해보면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중평균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나와도 이 두 개 합쳐서 이게 가중평균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와도 맞는 말이거든요. 정답은 그러면 1번이죠. 연수합계법은 어디서 봤어요? 연수합계법 본 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감가상각 방법에서 봤잖아요.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에서 봤죠? 예, 감가상각 방법에서 봤습니다. 예.
감가상각 방법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즉 단가 파악하는 방법. 단가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쓸수 있죠. 단가를 다른 말로 온가. 그 결정 방법을 또 평가 방법이라고도 해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것 같습니다. 10번 보죠. 2016년 12월 30일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31일 단기 차입금은 얼마인가? 내용을 얼른 보면 이거 풀었던 문제네.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보자마자 딱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니까 얘가 생각나야 돼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돼요? 자본이 되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니까 자산 찾아볼까요? 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자산이죠. 그래서 그거 더해요. 더해보면 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더하면 100만 원 나와요. 자산이 1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40만 원이네. 자본은 40. 부채는 60이 돼야 되겠죠? 60이 돼야 되고 60만 원이 돼야 되고 부채를 체크해보면 선수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6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세 개를 더해서 이게 60이 안될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를 더 더하면 60만 원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얼마가 되냐면 22만 원이 되면은 맞겠죠. 계산기 한번 써보세요. 맞을 겁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보기 보고 당좌 자산이 아닌 것 4번이죠. 이게 빨리 나오면 좋아요. 4번 딱 하면 어디서 봤어 이거? 투자 자산 이렇게 푸는 거니까.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하네요. 같다고 봐야 되죠. 뭘 거의. 수익비용이 나오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상품을 매출하고 당사에서 매출 후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용 나왔죠. 운반비. 영향 미치죠. 가. 가가 있는 보기 1번 아니면 2번이네. 이렇게 하면 빨리 푸잖아요.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나번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 취득하는 자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현금이니까 이거는 아니죠?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거 세금과 공과잖아요. 이게 비용이니까 맞네. 그럼 정답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2번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회사 전화통신비와 사업주 자택의 전화통신비를 모두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결제하였을 경우, 회사 통장으로 다 처리했네. 분기의 차변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 이거 통신비겠네요. 그렇죠? 사업주 자택의 전화통신비는 사업주 자신이 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내면 이거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인출금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사업자는. 따라서 정답은 13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2016년 7월 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누계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다 더한 거. 내용을 봅니다. 2015년 작년이죠. 1월 1일 건물을 3천만 원에 구입했다. 2016년 올해죠. 1월 1일 건설 중인 자산이 2천만 원이 있다. 건설 중인 자산 나오면 이거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X 해버리세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쓰고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라면 이거 공식 생각나세요? 정액법의 공식 이거? 생각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풉니다. 취득원가 그다음에 빼기 잔존가치 이 가로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죠. 나누기 뭐예요? 내용연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0이고 나누기 10 하면 되므로 300이잖아요. 그럼 1년간 사용하면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고 이게 잘 봐야 돼요. 날짜가 7월 1일이니까 올해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올해 7월 1일 현재 그러면 올해 6개월 썼죠. 그럼 6개월이면 절반이잖아요. 300에다가 얼마 하면 돼요? 300의 절반 150 이렇게. 그러면 얼마? 450. 또는
300만 원 곱하기 1년하고 반이니까 1.5 이렇게 하셔도 돼요. 300만 원 곱하기 1.5 해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450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죠. 15번. 다음 중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은? 이거 찾으실 때 일단 포인트를 말하면, 예, 중요한 점을 말하면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남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고,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예, 그거 아시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느냐 물어본 거니까. 그 합계잔액 시산표의 잔액날은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 즉 차변에서 자산의 감소, 대변을 빼서 쓰는 것이므로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 되는데 보니까 현금 맞네요. 외상매출금도 자산이니까 맞고 다 차변에 있잖아요.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 증가하고 감소도 틀렸네. 이 두 개 바꿨었네요. 그렇죠? 이 잔액도 이쪽으로 와야 되고 부채의 증가 그래서 부채의 감소를 빼서 그 차액이 있으면 대변에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증가가 대변이니까. 그래서 증가가 감소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틀린 겁니다. 자본, 잔액, 대변 맞고 광고, 선전비, 비용이니까 차변 이자, 수익, 수익이니까 대변 정답은 외상매입금 15번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